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06년 법훈 서운식에서 대봉도 대호법 법훈을 받으시는 대봉도 14분, 대호법 5분들을 법훈 수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 앞날에 큰 진리의 가호가 있기를 먼저 심축을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 총무부장 시절에 법훈록을 그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법훈 받으신 분들 그런 그분들 산 일생 초록 그것을 이제 제출 받아가지고 법훈록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그 법훈록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느낀 바가 컸습니다. 아, 우리 교단이 이렇게 흘러온 그 이면에는 정말 말 없는 이런 분들의 숨은 노고와 공덕이 있었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법훈록.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받으시는 14분, 또 대호법 5분, 이분들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개인적으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분들 삶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라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랍니다. 이제 평소에도 아, 그 어른이 참 교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다. 이제 그런 느낌은 가졌던 부모님이신데 어느 때 뵈니까 우연히 그 저 원음 방송 그걸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은 이제 출가 교무님들 모시고 일생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 우연한 기회에 그 프로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제 처음에 나와서 그 그전에는 교당 나가면 의뢰 창립교당, 초창교당 그런 데 가서 개척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코스예요. 정해진 코스. 그래 나가셔가지고 어느 교당을 이제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고 교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보기가 딱했는가 돼지 새끼 두 마리를 이제 갖다 주시면서 키워서 나중에 교당 유지에 도움 되게 쓰시라고. 그런데 돼지 새끼는 받았는데 먹일 것이 있어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에 그 어디 가까운 그 정미소 거기를 가가지고 쌀겨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쌀겨는 조금 주실란다고 그래가지고 쌀겨를 갖고 와서 돼지를 먹이려고 보니까 쌀겨 속에 쌀이가 있는 거예요. 쌀 부스러진 거. 그런데 그것을 이 양반이 쌀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채를 갖고 와가지고 싹 찼어, 그걸. 그러니까 쌀겨는 위에 남고 쌀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오니까 그 쌀 겨는 돼지를 먹이고 쌀 부스러기 떨어진 것은 그걸 가지고 죽을 쑤어가지고 1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무님 혼자만 자시면 괜찮은데 그 간사가 있는데 간사하고 둘이 그렇게 먹었대요. 근데 간사도 지금 여기 와 계시나 보니까 교무님도 와 계시고 그때 간사했던 그분도 와 계셔. 근데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때 그 주무한테 전화를 할 일이 있어가 전화를 거셨는데 여보세요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무님이, 아니 교무님이 여보세요 하고는 갑자기 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화기는 끊어지지도 않고, 이게 뭔 일이 났는가 싶어서 급히 부랴부랴 이제 교당을 와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해서 병원을 모셔갔는데 진단이 영양실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안 자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교당을 이루시고, 또 이제 다른 거 한 군데를 또 가서 또 그렇게 이루시고. 아, 그때 그 얘기를 저 그걸 통해서 아유 듣고 있는데 그냥 이게 이제 열심히 사는 분이신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 초창에. 근데 이제 그 어른은 내가 들었으니까 안 것이고, 또한 어떤 분 하나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교무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어른 대체로 아마 그런 코스를 밟으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라 할 것도 없이. 이제 그 어른은 그 전에 그 내가 훈련을 했을 때 그 교화 사례담 같은 것을 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교화 사례담을 모셔가지고 당시 이제 교화하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교당 이제 광주 쪽 어디 교당을 발령받아 갔는데 아주 어려운 교당, 저쪽 이제 시 외곽이 어려운 교당이라. 당신 생각에 도저히 여기서는 교화할 수는 없고, 저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야겠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교당을 옮기하고 딱 서원을 세우고, 이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돈을 모으시는데, 이 양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불을 안 때 방에다가, 그럼 어떻게 사냐? 주변에 이제 나뭇가지 뭐 그런 거, 또 종이뜨기 한 거, 그런 것처럼 거 이제 모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부를 때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 밥 먹을 때, 그때 이제 그 부엌에다가 그걸로 넣어서 밥을 해 드시고 그 온기로 하니까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때 어떤 남녀 노인이 하나 오셔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분인가 싶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시라 해서 그렇게 하고 가시고,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무님 사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연말쯤 와가지고는 뭔 이제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노란, 다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셔서, 교무님 생각에는 어쩌다가 아들도 없는 사는 양반인 줄 알았더니 자식이 와가지고 용돈 조금 주고 가시는갑 다. 아이고 할머니가 쓰시지 나를 주시냐고. 아 나는 없으니까 할머니가 쓰시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이 나는 소용없다고, 괜찮다고 교무님 쓰시라고. 그리고 녹화서 이제 놓았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제 토지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서 어린이집도 하고 해가지고 교당도 두 개 불리고. 그냥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교무님이 대봉도를 안 받으시더라, 못 받으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 교무님이 대봉도가 안 되시면 누가 대봉도를 받냐. 그냥 나도 그냥 괜히 밖에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받으셨어. 그래서 아, 그래서 교단에서 그 공로를 알으셨구나. 이제 그 두 분은, 한 분은 내가 영상에서 받들었고 한 분은 거기서 말씀하실 때 받들어서 그러지, 내가 그때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분만 그렇게 사셨겠냐? 다 초창에 어디 가서 일구고 사시는 우리 교무님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사셨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양반들 하나하나 말씀 안 들어봤어도
아마 다 그렇게 일생을 사시고 그 대봉도 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초론 양반들 충분히 대봉도 될 만하다 해서 몇 명을 천거를 했어요. 그 사업성지 사정할 때 이런 분들은 대봉도 돼야도 충분하겠다. 그랬더니 다 떨어져 버렸어. 점수가 안 된대야. 그래서 아, 대봉도둑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지금 앉아 계신 어른들은 다 그 점수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단이 그런 공이 들어서 켰구나. 우리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양반들, 난 제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은 누가 그러더만. 돈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욕심이 난대야. 이게 보통 한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있으면 한 몇백, 한 500 써도 괜찮을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 추가 보면 그 중에 한 500은 써도 500 남으니까 자기보다 부자니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1000만 원을 가지면은 2000만 원 갖고 싶고 2000만 원 가지면 5000만 원 갖고 싶고 5000이면 1억, 1억이면 10억, 10억이면 100억 이래 가지고 돈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용도가 생겨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에 우리 교무님들은 이제 월급을 안 받으니까 돈 단위가 굉장히 약해요. 누가 200만 받는다 해도 그렇게 많이 받아? 근데 살림원 사람들은 1000만 원 받아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먹고 살지만은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또 가들도 뒤를 봐줘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은 있으니까 사업한다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 전에 한번 그때 이제 60년대 뭔이냐면은 돈 주고 법사한다 그런 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말 했는데 이제 완도 대산종사님 계실 때 한번 가서 뵙고 뭐 말씀을 올리니까 야 돈 있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올리니까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적절한 때에 이제 뭐 말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때 이제 정말로 곧 뭔 사업을 일이 생겨 뭔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마침 그때 그 교도님이 오시니까 이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슬쩍 말을 빼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말을 빼시니까 야 내 손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그래가지고 얼른 그 말을 멈췄다. 그러면서 이 사업 돈 있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그 부분을 기억에 받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도 돈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잘 모르고서 지금 여기 교도님들 근데 돈 있어도 그게 사업하기가 쉬운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범주가 커진다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렇고 그런데 그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이런 교법의 법훈을 받을 정도의 일,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이 말 그대로 거진 출진 응? 대중사에서 티끌에 거했지만 티끌을 벗어난다 한 집안 우울에 있지만 한 집안 우울을 벗어난다 그런 어떤 정신이 확고하게 공부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업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봉도 대오법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응? 도가에서는 뭐 공부가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냐 그랬다가 그 대중사님께서 지금 영육상전이고 이거 같다 그러니까 대봉도 대오법이나 승우사나 지금 우리가 위패 진설할 때 동일선상에 놓죠? 그러죠? 그 중앙에다 총사 이렇게도 하지만 동일선상이지 그 대중사님께서 대봉도 대오법은 주로 이제 사업 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는 성적이고 출가인은 공부 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는 성적인데 그것을 동일하게 봤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봉도 대오법이 더 귀해요.
그렇게 참 자기 몸 귀한 줄은 다 알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귀한 줄은 다 아는데 그걸 내놓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참 이 어른들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대용사님께서 100년 안에 들어온 분들은 나하고 큰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금 그 안에 이런 그 큰 버프를 받으실 만한 공덕을 이 회상에다가 지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무량 복을 누리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것은 이제 복은 그렇게 이제 되셨지만은 결국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내 법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열애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대종사님 서원이다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열애라 이게 과거에는 그 열애라는 것이 참 어렵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법이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도 이제 하도 소리를 들으니까 열애가 쉬워져 버렸어. 그제는 그냥 열애라는 것은 막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그럴 걸로 알았는데 하도 대산종사께서 그냥 또 우리를 또 세뇌시키시고 또 우리를 세뇌시키시고 절대로 어렵게 알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씀을 받는다 보니까 대충 우리가 되든 못해도 열애가 그렇게 못 갈 자리는 아니다. 노력하고 적고 오면 갈 수 있는 것이지 못 갈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앞에 모신 법신불 이론상이 열애 자리거든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표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을 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공이 쌓냐지 못 갈 자리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품 받으시는 여른들은 물론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또 더 이제 큰 공덕도 쌓으시겠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열애를 표준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데다가 정말 공을 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태산존 선생님 법문 모시고 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단편적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는 한 물건도 버리지 않아서 천지가 되었다. 대초 천지를 벗어난 물건은 없거든. 전부 천지 안에 있지. 열애는 한 중생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되었다. 그 말씀이가 너무 좋은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벗어난 어떤 분 아이고 처음 그냥 해서 내 마음에서 그걸 내놔버렸어. 그러면 열애는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되려면 마음 바탕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 근데 저는 설사 진리를 못 깨고 벗을 안 해도 이 말씀 그리고 천지는 우리가 보면 금방 알거든. 천지는 한 물건도 버린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천지에다가 내 마음을 붙여가지고 설사 내 마음을 내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있으면 거기까지 마음을 늘 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다 잡아넣어서 확실히 약간 공부를 마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마음 밖에 두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꾸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마음 안에다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잡아넣어서 어? 이 핑계를 대든지 저 핑계를 대든지 잡아넣어서 마음에다 두고 있으려고 하면 마음에 두라. 이건 이 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그래서 난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항상 뭔 일 있으면 아 그래 천지는 한 물건도 버리지 않아서
열에는 한 중생도 버리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힘을 주신 것이 우리 회상은 열의 회상이다. 그러니까 표면은 반백주년, 반백년 사후면서 항마를 현실화시키시고 2대 말에는 출가율을 현실화시키시고 그때 이제 말씀이 100년 이후는 열애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열애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열애를 탄생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종사님 법은 나왔는데 열애위가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회상은 우리 회상은 생명이 없는 회상이죠. 그전 회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법신불일현상을 저 앞에 모셔놓고 보통급부터 열애위까지 누가 봐도 고속도로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법훈 받으시는 어른들은 법훈 대봉도 되어보고 법훈과 함께 열애위 공부를 할 서원을 그간에도 다 세우셨겠지만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3년 있으면 4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4대가 되면 4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종사님께 복을 오고 회상이 결복교 온 세계로 뻗어갈 때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집을 많이 지을란가? 뭐 무엇을 해야란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회상에서 열애도인이 많이 나오셔야 한다. 제가 출가 간에 남녀 간에 열애도인이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저 물론 이제 교단에서도 열애로 인정하겠지만은 남이야 인정하든지 말든지 열애 표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태우고 적공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적공을 하면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 대한 대보훈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창립 역사를 앞장서서 읽어주신 데 대해서는 큰 감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큰 열애의 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공하시고 해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대보훈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원으로 저희 모두 다짐도 하고 또 오늘 받으시는 법훈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심축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